Give you silent night.징글징글한 땡. 됐다. 아이고. 하이고, 대히고, 대히요. 자, 이제 집에 가야지.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야, 정말 테러 안 되나 나선다니까. 갑니다, 여러분.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잘 나십니다. 메인 그림을 여기서 이걸로 해야지. 제일 좋은 그림을, 얼굴 그림으로 사용을 해야, 이걸 탁 잡아줘야 되는데. 유튜브 그림 잡아주시는 분, 이걸 갖다가 메인 그림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서산마루 쉬어가는 길 소나 내 사연 전해주겠소. 정든 사람 떠난 지 오래고 애님은 소식도 몰라요. 아, 뜬구름아 삼포로 가거든.
전달님 소식. 야, 파랗게 벌써 해요. 야, 참 여러분 봄이 오긴 옵니다. 얼음이 안 녹았다고 해서, 찬바람이 분다고 해서 봄이 아니 오는 것은 아니옵시다. 대개비가 골짜기 골짜기 다녀보니 역시 봄은 어김없이, 도깨비가 좋아하는 저 경상도로 가는 길로 차들이 쨍쨍하고, 저리 가고 싶어지네 갑자기. 커버린 내 사랑. 가만히 있어 봐. 오랜만에 저쪽 골짜기 한번 가고. 전방에 과속 방지 턱입니다. 삼포로 가거든 정든 소식 좀 전해줘. 나도 따라 삼포로 간다고. 가만히 있어. 삼포로 가나 마나 이 밑에 길인가 왜 길인가 모르겠네. 그래도 기젠 소용없네. 삼포로 나는 가야지. 자, 여러분 이러고 댕기니까 도깨비가 아픈 데가 없는 걸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아이고, 오늘도 해가 꼴딱꼴딱 넘어간다요. 일하는 시간은 빨리 안 가고, 놀러 댕기는 시간은 어찌 이리 빨리 간단 말입니까, 여러분? 아이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아, 도깨비가 골짜기를 댕기다 보면은 콧노래가 여러분 찾으러 나오고 있어요. 여기 맞나 안 맞나 모르겠구나. 알겠지. 길은 좁았다. 끝없이 깊은 산골로 가느다랗게 뻗어져 있었다. 아, 도깨비는 골짜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도깨비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도깨비가 살만한 곳, 골짜기지고 외지고 그런 곳을 찾아다니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골만 보면은 좋아하는 산골형 도깨비가 또 골짜기로 들어가고 있어요. 아이고, 여기 보고 이제는 집에 가서 그 시기를 해야지. 무슨 내 집에 일을 다 해놓고 나왔나 모르겠네. 집에 가서, 와, 요즘 물이 좋네. 몸이 맑은 물이. 천지가 얼음 요새, 얼음. 산불 보는 사람이 딱 있네. 보니까. 어디 가시오? 절에 갑니다. 아, 절에 가는데 왜? 아, 이러면서 절에 동달로 간다고요.
좁다란 길 좋아하고 험한 길 좋아하고 외진 길 좋아하고. 아이고 겨울이 가기는 개뿔이 가나 얼음이 천지구만. 어쨌든 여러분 사륜구동 트럭은 튼튼하기 때문에 뽑을 데가 없어요. 자, 길처럼 생긴 것만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기 절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름다운 청옥산 태란사. 이거 뭐 인사를 보네. 태란사 오른쪽에 있는 그 까칠한 봉우리가 보이는데 그게 청옥산이구나. 청옥산 풀을 청자 구슬 옥자 매산자 이런 거 청옥산. 소나무가 양쪽에 휘휘 늘어지고 계곡의 얼음은 한겨울을 연상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와. 나를 두고 떠난 사람 어디 자 여러분 태백산 높은 봉우리 쪽으로 오늘 하루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습니다. 도깨비도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골짜기가 이쁘기 때문에 들어가고 있어요. 왔을까요 이러면서. 아이고 냉칠. 돈 가지고 온 사람이 아니니까 난리네. 아이고 저런 냉칠이. 애사랑 순이와 손을 맞잡고 흙에 살 이라. 아이고 이 골짜기만 들어오면 노래가 나오니 웬 좋아요 이게. 저 앞에 여러분 달바위가 보이고 있습니다. 요 내려가면서 더욱 잘 볼 것 같은데. 아 멋있는 달바위. 자 여러분 그 달바위 도깨비 화면에서 여러분 보셨죠? 저 앞에 지금 시야에는 보이는데 카메라에는 잘 안 들어오고 있어요. 달바위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에 있는 달바위. 까칠하고 위험하지만은 대단히 멋있는 산입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은 달바위 산에 한번. 우와 저거 봐라 흙 소리 난다. 오메 시상이 만상이 이렇게 잘 보이는구나. 여기서는 야 달바위 일명 월암봉 들어온다. 또 야 여기 탁 생겨가지고. 자 저 앞에 마치 그 마이산처럼 보이는 산이 있는데 저 산이 여러분 요 근처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그 달바위입니다. 달바위
저 양쪽 계곡 사이로 다리 떠면은 그렇게 멋있다 그래서 월암봉 일명 월암봉 또 일명은 달바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은 한번 놀러 오세요. 달바오에. 야, 여기서 보니까 멋있네. 달바오. 저렇게 멋있는 봉우리가 우리나라에 몇 개 없단 말이지. 이야, 달바오. 야. 여기 또 요걸로 메인 그림으로 쓰게끔 한번 섰다 가야지. 야, 아름다운 산길에. 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제는 열심히 가야 됩니다. 보인대요. 오, 달바오. 여기가 다 제일 멋있게 보이는데 오늘 이제 보니까 알았다 알았어. 달바오봉이네. 이야, 그렇네. 아, 달바오 가만있어 봐. 차를 세워놓고 그거 한번 체는 땡겨서 한번 찍어봐야지. 어디가 잘 보이나. 자, 물 땡겨 좀 좀 내려가면 안 보일 텐데. 여기서 차가 오면 우리 빼주고.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맺습니다.